벵갈고무나무 화분에 부자란 소나무 라울 영원히 자라고 있어요. 봄에 부자란 하나를 심어놨더니 더부사리로 부자란이 이렇게 잘 자랐어요. 이제 더부사리 끝내고 각자 화분에다 심어주려고요. 부자란 한 가지가 여기서 이렇게 풍성하게 클 수 있는 건 그름이 좋아서입니다. 밖에 있을 때는 부자란이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와, 엄청나게 번식했습니다. 뽑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 좁은 화분에서 이걸 어떻게 뽑아야 하나 난감합니다. 봄에 벵갈나무 순을 잘라서 꽂아놨더니 이렇게 뿌리를 내렸네요. 그름이 좋아서 밖에 있는 화분에다가 이렇게 뭐든지 갖다 놓으면 잘 자라요. 솔방울에서 씨앗이 하나 발화가 돼서 소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일단 소나무부터 파냅니다. 소나무 씨앗이 여기저기 떨어져서 발화가 많이 됐어요. 소나무 지금 봄에 발화돼서 이렇게 갔습니다. 우리 고객님도 제가 지난번에 봄에 소나무 씨앗을 화분에다 심어줬더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소나무가 벵갈 고무나무를 뽑아야 하나 부자란을 뽑아야 하나 대략 난감합니다. 부자란도 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요. 부자란을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용토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와, 부자란 하나로 세상에 이렇게 잘 키웠답니다. 부자란 농사 진짜 잘 지었어요. 이거 하나만 심어도 되는 공간에서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세상에 더부살이 식구들이 많아서 벵갈나무는 크질 못했어요. 작년에 누가 뿌리만 남겨놓고 잘라갔던 벵갈고무나무가 이렇게 자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뿌리만 남겨놓고 몸통을 다 똑 잘라가는지. 그래도 이렇게 새순이 나와서 예뻐요. 제발 좀 잘라가고 뽑아가고 화분채로 들고 가지 좀 마세요. 다들 아이고 꽃을 키워놓으면 왜들 훔쳐가는지 죽겠습니다. 진짜 소나무는 요 작은 화분에다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솔방울 채로 그대로 심어 볼게요. 소나무는 예민해서 실내에 있으면 오래 못 가요. 죽더라고요. 밖에서 키워야 되는데. 제가 한 3, 4년 키우다가 밖에 내놨더니 또 이 적응이 안 돼서 조그만 화분이라서 죽었어요. 이 화분에 이제 부자란을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이 흙에다가 그대로 부자란을 심어 줄 건데 일단 흙을 좀 드러내고서 부자란을 이렇게 심어 주세요. 저는 용토를 많이 쓰기 때문에
흙을 재사용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짜잔, 분갈이가 완성이 다 됐습니다. 용을도 제가 이렇게 분갈이 해줍니다. 용을도 지금 이거 잎으로 저기 새순을 키운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좀몇년 됐어요. 라우는 여기다 심었어요. 부자라는 물을 줬더니 이렇게 싱싱하고 좋습니다. 부자라니 아주 잘 자라서 선이 오수선 대박날 것 같습니다. 선이 오수선 구독과 좋아요, 구독 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